저는 워킹할 때 항상 많이 들었던 게 물을 걷는 느낌이라고 많이 들었어요. 물? 물. 오. 제가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? 물을 걸어봤나요? 물을 찬방찬방. 자, 어떡해. 오, 이런 식으로. 시원하네요, 정말. 물의 여신 제림한 건가요? 마치 호수 위를 유영하는 백조처럼 우아한 발걸음. 그녀가 걷는 모든 곳이 런웨이다. 왜 디자이너들의 뮤즈가 됐는지 느껴지시죠? 오, 이런 느낌이구나. 이런 느낌으로 걷는. 모델 출신다운 완벽한 몸매기도 빼놓을 순 없겠죠? 특별히 식단 관리하는 거 있어요?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싶은 거. 오늘 내가 뭐가 땡긴다. 그러면 먹어요. 일단 먹는데 대신에 맛있게 먹고 그 이후에 건강한 걸 먹어주는 거예요. 디톡스 주스라든지 오늘은 내가 진짜 맛있는 걸 먹었으니 내일은 샐러드를 먹는다든지. 특별하게 하는 관리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? 뭐 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거나. 필라테스 하세요? 네, 하고 맞아요. 있고. 요가는 이제 시작하는데 너무 어려워요. 태권도를 좀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부터 네, 저희 가족이 태권도 가족이어가지고. 아, 진짜? 태권도를 부모님들이 하셨어요? 자기 몸매 중에 가장 많은 요기가 자신 있어라는 게 있어요? 자신 있는 부위. 골반? 아, 골반. 여자는 골반이, 골반이 그래도 좀 있어줘야 여성스러운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. 탑 모델에서 배우로 전향, 출연장마다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데요. 이 연기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? 조금은 우연한 기회로 시작하게 됐는데 교복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미국에서 학교를 다녀서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어요. 그치, 거긴 다 청바지 티지. 사실 교복이 입고 싶은 거와 연기에 대한 도전? 되게 새롭다로 시작을 했는데 준비가 잘 안 돼 있었어서 되게 힘들었었죠. 그래서 정말 공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이젠 머리카락 한올까지 연기하며 섹시미 뿜뿜! 또 그녀의 돌직구 섹시화법도 화제이죠. 잘래요? 아, 좋죠. 아니요. 뭐. 저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남성들이 그녀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죠. 본인은 한 남자만 사랑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좀 이렇게 특이한 질문이긴 한데. 저는 특이해서 안 하는데요. 정말요? 되게 자유로우시네요. 저는 처음부터 사랑했죠. 직진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그분만 보이는 것 같아요. 아, 진짜? 네. 사당을 인터뷰하시죠. 얼마 연예인이 지금 하고 계세요? 네, 아니요. 지금. 아, 요거 안 걸리네. 본인 연기하면서 아까 좀 힘들었던 거 있어요? 방금도 차에서 계속 외우고 있었는데 그 전문 용어들 그리고 그 발음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100% pure lab made. 대사 한마디로 미드를 만드는 그녀의 발음 함께 따라해볼까요? Listen and repeat. Zolpidem. Zolpidem. Acetaminophe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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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n ibuprofen. You know ibuprofen, right? Yeah. Scary. Ibuprofen scary.